일어나요, 이제. 일어나셔. 벌써요? 어. 뭐 벌써 이슈 따라잡기 할 거예요? 나오세요. 그래도 아침에 뭐라도 좀 먹어야지. 그래서 먹어야지. 제가 불을 좀 피웠어요. 벌써 불은 붙었네요. 아, 부지팀 너무 좋아. 여기. 아, 좀 부를 때, 깨울 때 좀 치우고 불러주지. 응. 아야, 아. 에이씨. 이거 올려놓고 또. 뭘 또 구워 먹게요? 구워 먹는 게 아니라 이제는 물을 끓여야지, 물을. 아, 이게 버너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지. 아, 근데 이게. 물에서 저 자작나무 냄새 나겠다. 어. 근데 나 벌써부터 이거 막 챙기고 할 거 생각에 좀 걱정되긴 하네. 맨날 이렇게 챙길 걱정만 해. 제가 정상인 거예요. 자, 물이 끓으면 일단 커피를 한잔 하죠. 아, 커피요? 일단 커피 좋죠. 자, 이거 보세요. 커피 근데 또, 오, 블루마운틴! 국내 유일 카메룬 공정 무역 커피. 그러면서 블루마운틴. 이게 블루마운틴 생산량의 90%가 일본으로 가거든요. 네. 그 다음에 9%가 유럽으로 가요. 네. 한국에는 0.2%가 들어온대요. 맞습니다. 예, 근데 그것도 공정무역을 해서 들어오려면 이거 꽤 고생하신 분이겠는데. 근데 알고 계신 그 블루마운틴은 자메이카. 자메이카. 요거는 카메룬 거. 아, 블루마운틴이 두 군데예요? 똑같은 그 품종. 원두를 가지고, 그러니까 그 품종의 커피를 가지고 카메룬에서 지금 성공을 한 거예요. 아~ 그래갖고 똑같은 블루마운틴 커피인데 자메이카 거보다는 조금 싸게 나왔고, 그리고 그걸 또 공정무역으로 이렇게 가져오니까 여러모로 그냥 착한 커피다. 아, 좋네. 네. 근데 이 커피를 보세요. 근데 이거 더치로 만들고. 나 저걸 또 갈 줄 알았더니. 그 그렇지, 어떻게 하냐고, 그래. 더치는, 이거는. 작은 농부 커피? 물을 희석해서 먹어야 되잖아. 그렇죠. 맛이 약해져. 약해지죠. 자, 그럼 이건 뭘까요? 드리퍼예요, 혹시? 드립백. 아, 통째로? 아, 이거. 드립백. 오. 드립백은 그래도 거의 원래의 그렇죠. 그 맛을 낼 수가 있죠. 이 드립백이 사랑받는 거는 이렇게. 아, 다 돼 있어서. 그렇죠. 이거는 그냥 컵에다가 놓고 이렇게 걸쳐놓고 걸쳐놓으면 돼요.
어떤 분들은 일부러 저 100도씨까지 끓였다. 역시 어설픈 우리 성수님. 예, 약간 어설프지만 자 보세요. 살짝 적셔줘 전체를. 오, 전체를 적셔주고 그리고 딱 뜸을 들인다 그러죠. 좀 내려갈 때까지 뜸을 들입니다. 이 저 향기로 날 냄새를 통해서 날아오는 이 카페인의 느낌. 갑자기 이렇게 몸이 막 살아나고 그런 것 같아요. 저 아침에는 역시 아침에는 역시 커피죠. 커피. 예. 자 이제 내려지기를 기다리면 됩니다. 이 상태에서요? 아 좋다. 이거 좀 내리다 만 것 같지 조금밖에 없는데 충분할 것 같은데 원래 드립백이 많이 안 나와요. 아 좋다. 아 블루마운틴 그 맛이 나네요. 예. 아 좋네. 기본적으로 바디감도 굉장히 충분하고 쌉쌀한 고소함과 그 뒤에 아주 풍부한 그런 어떤 그 단맛과 또 신맛이 올라와요. 오미라고 그러잖아요. 예. 그리고 아 좋다. 여기 물 있잖아요. 이 물에다가 남은 물 버리는 거예요? 버리는 건 안 좋은 것 같은데. 자, 여기 보십시오. 이 기호라고 하는 데에서 만든 누룽지인데. 누룽지가 있어요? 아침에 누룽지 줬지. 그렇지. 이 누룽지가 귀리 누룽지, 무슨 율금 누룽지, 오색 현미 누룽지 뭐 각종 종류가 다 있어. 오색 현미 누룽. 오이고 일부러 누룽지를 만든 거야. 이렇게 누룽밥을 만든 거야. 표고 누룽지. 표고. 뭐 먹고 싶어? 뭐 먹고 싶어? 표고! 표고? 표고? 좋아. 표고를 따져. 야, 표고 누룽지라는 게 있었어요? 야, 이거 진짜 별게 다 있네. 한 장씩 이렇게 들어있어. 자. 아, 이거 안에 누룽지가 한 장 들었네. 한 장씩 이렇게 들어있어. 요거는 이래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야? 그냥 통째로 넣어요? 컵라면 같이 물을 따뜻한 물을 그냥 부어도 되고 이렇게 약간 물이 잘박잘박하게 남아있잖아요? 조금 바닥에 남아있죠? 예. 집어넣는다. 오, 그냥 집어넣는데요? 집어넣으면 이게 잠시 후에 5분도 안 돼서 한 4분 정도 기다리면 그냥 누룽지가 돼. 집어넣어. 집어넣어요? 집어넣어. 오, 그냥 누룽지인 것 같은데. 예, 누룽지. 예. 어유. 그냥 먹어봐. 경상도에서 이걸 박상이라 그래, 박상. 경상도 분들 아시죠? 박상. 야, 이거는 과자야, 과자. 과자인데다가. 완전히 그냥 맥주 안주로도 너무 괜찮아. 맛있다 이거. 또 캠핑하면 또 선글라스 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선글라스를 우리. 선글라스를. 예. 예. 준비할 건 다 준비했어. 그럼요. 우리가 좀 어설퍼서 그렇지. 이건 또 제가 이동형의 아 그거? 예. 저널리즘 M2에서 선물 받은. 아, 꼭 그렇게 선물 받은 걸 티를. 저는 그냥 샀어요. 아, 저도 렌즈는 제가 했어요. 아, 렌즈는 이게. 예. 아, 좋다. 자. 아, 근데 이제 다 끌었어요. 벌써 끌었어요? 다 끌었어. 야, 끌었어요. 이거 봐. 오. 완전 누룽지. 누룽지 죽? 냄새 좋다. 일종의? 아, 뜨거. 아, 뜨거. 조금 이렇게 저어서, 예. 아, 뜨거. 그래도 이렇게 흘리지 말아야지. 이 아까운 거. 맛있겠다. 좀 더 먹을게. 자. 국물. 우리 제작진들도 지금 이거 배고플 거예요. 아마. 식사를 해야 되는데. 맛있다. 스낵으로 먹을 때 하고는 또 완전히 다른 매력이 있네. 응? 스낵으로 먹을 때는 그냥 야. 그냥 구수한 그런 누룽지 스낵이다. 표고 양 같은 경우는 크게 나지 않았어. 스낵으로 먹을 때. 근데 그렇죠, 이렇게 예. 끓여서 먹으니까 이거 표고구나. 이런 냄새가. 아 이거 캠핑 가서 이런 거 먹으면은 진짜 괜히 힘나는 느낌 날 것 같아. 대충전 제대로 하는 느낌. 끓일 때 향이 나니까 주변 사람들이 야 저거 못 끓이지?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 아침부터 뭐 막 표고 죽 끓이나? 구수한 냄새가 나면서 표고 향도 나면서. 근데 그다음에 종류가 되게 많어. 요렇게 봉지 형태로 나온 것도 있는데. 가져다니기 쉽게. 요거는 톳. 오, 톳. 예, 역시. 아, 이걸 먹었어야 되는데. 사실 우리처럼 좀 남자들 나이가 좀 들었다 이러면은 특히 해조류를 좀 많이 먹어줘야 되거든. 아, 톳 좋습니다. 톳. 자,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많은 거를 이렇게 소개를 했으니까 가야지. 아, 근데 불이 계속 불이 안 꺼져. 한참 타겠는데요? 네. 날은 또 슬슬 더워지는데. 자, 이때를 위해서 제가 준비한 게 있습니다. 또? 예. 야, 뭐 별거 준비 많이 하셨구나. 바바. 뭐요? 이게 뭐예요? 소화기예요? 소화기. 오. 가정용 소화기. 요즘엔 이 가정용 소화기가 그냥 상비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저 보세요. 야, 집에 하나씩 갖다 놓으시면 돼. 오, 이게 저기 에프킬라 뿌리듯이. 정답. 어떻게 알았어? 여기 에어로졸이라고 돼 있잖아. 맞아, 맞아. 에어로졸식 소화 용구. 역시 기자야, 기자. 아, 그러니까. 아, 기자가. 자, 아저씨. 요거 보세요. 요거 보세요. 자, 요거를 말 돌리는 벽에다가 이렇게 그 어디 바닥 같은데 이렇게 고정시킬 수도 있고 해가지고 딱 걸어놓으면은 그냥 거치식으로. 거치대. 거치대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간단하게 소화기 준비하고 이 힘이 얼마나 센지 직접 우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제가 이쪽으로 약간 옮겨야 되겠네. 자, 한 2m 정도는 떨어져서 하라 그래. 너무 세니까. 세니까. 자, 예. 보여드릴게. 막 튀고 막 그래요. 이거 조심해야 돼요. 예. 흔들 필요도 없어. 자, 에어로졸식. 자, 준비. 하나, 둘, 둘. 2m, 셋. 오오오오오오오오오. 끝. 이게 너무 좋은 건 아직 남았어. 이걸로 간단하게 제압. 꺼졌어, 꺼졌어, 꺼졌어. 보세요, 꺼진 거. 아직 반 이상 남았어. 진짜 계속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분말 소화기 같은 경우는요, 각종 부품에 많은 해를 끼칩니다. 맞습니다. 근데 이런 거는 보니까 딱 화점. 불이 붙는 고주지만 이렇게 쫙, 아이고, 조준을 해서 와 할 수 있네. 그러니까 이거는 장난치고 물총인 줄 알아 이게. 불에는 가까이 두시면 안 돼요. 아, 가까이는 절대. 두지 말고. 왜냐면은 이거 자체가 터질 수가 있기 때문에. 에어로졸은 안에 가스가 들어있잖아요. 그렇죠. 가스가 있어서 분산을 하는 거기 때문에 화기에는 가까이 두시면 안 된다. 대신 손에 언제든지 잡힐 수 있는 곳에 눈에 잘 띄게 보관을 해두시면 언제든 사용할 수 있다. 자, 오. 이렇게 슬기로운 캠핑 생활 어떠십니까? 어제부터 좀 1박 2일로 찍어봤는데 네. 슬기로운 캠핑 생활인데 우리 좀 씻고 가야 되는데 씻지도 못하고 더워 벌써. 자, 네. 슬기로운 캠핑 생활 김성수, 장영진과 함께 해봤습니다. 8개 회사를 우리가 소개해드렸습니다. 8개 회사 올라가고 있죠? 이쪽으로 예. 올라갈 거야. 아, 그쪽으로 올라가. 자, 다 같이 인사합시다. 물러갑시다. 안녕히 계세요.